결승전에 있었던 김세현 선수의 안타까웠던 샷, 그 배치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당구 박사 앱을 실행합니다. 프로샷 선택합니다. LPBA 선택하고요. 김세현 선수가 결승전에서 백민주 선수에게 졌는데, 김세현 선수의 좀 안타까웠던 배치 두 개, 세 개인가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 3대3, 세트 스코어 3대3인 상황에서 백미주 선수가 원뱅크 넣어치기가 행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2점을 먼저 내주고 김세현 선수가 이 배치를 받았는데, 2이닝째 옆돌리기를 얇게 시도했는데 짧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치가 실패하면서 뒤돌리기가 서면서 백민주 선수가 추가 득점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세트 스코어 3대3인 상황에서 마지막 세트인데 이것을 실수함으로 인해서 추가 실점까지 했다는 면에서 좀 이 배치가 우승의 향방을 가르는 배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치는 것이 좋을까,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배치인 것 같아서 이 배치를 당구박사 앱에 수록했습니다. 자, 일단 저도 한번 김세현 선수처럼 얇게 치는 옆돌리기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연습을 해 봤는데 회전을 줄이고 무회전성으로 쳐서 차라리 포쿠션으로 노리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런, 이거는 좀 두께가 두꺼웠네요. 이렇게 되면 키스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키스가 나지 않을 만큼 얇은 두께가 맞아야 됩니다. 이런 식의 득점이 되죠.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되었어야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얇은 두께를 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두께가 편하면서도 득점 가능성도 나쁘지 않은 방법에는 빨간 공을 무회전성으로 세워치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세워치기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한 번에 성공했네요. 이런 해법도 있을 수 있고, 이 세워치기의 경우에는 안 맞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쉬운 배치를 허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나쁜 해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흰 공의 오른쪽으로 앞돌리기를 길게 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이거. 확실히 끌어친다는 것이 쉬운 해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흰 공을 뒤돌리기로도 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키스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흰 공이 빨간 공을 때리는 키스를 두껍게 쳐서 뺄 수도 있고 얇게 쳐서 뺄 수도 있는데, 두껍게 치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얇게 쳐서, 회전을 많이 주고 얇게 쳐서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되네요. 어제는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엔 한 번에 득점이 돼. 김세현 선수의 안타까운 배치 중에 하나가 이거였고요. 두 번째 배치, 마지막 세트 3대0으로 뒤지고 있다가 김세현 선수가 1점, 2점 치면서 3대3이 됐는데, 2점을 친 것이 뱅크샷, 3뱅크샷을 치면서 2점이 추가 득점돼서 3대3이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2뱅크 걸어치기를 시도했습니다. 2뱅크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투뱅크로 치는 해법이었고요. 이번엔 흰공을 먼저 치는 뒤돌리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12시 투팁의 무회전으로 두께 2분의 1보다 살짝 두꺼운 두께를 노려서 너무 세지 않게 쳐도 됩니다. 너무 얇았어요. 2분의 1보다 두꺼운 8분의 5 정도를 맞춰야겠네요. 자, 이렇게 치는 해법이 있고요. 마지막 김세현 선수의 안타까웠던 마지막 배치는 이겁니다. 6이닝 3대3인 상황에서 이것만 득점이 되었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배치인데, 3대3 동점인 상황에서 커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밀어치기가 되고 말았는데, 밀어치기만 되지 않았더라면 득점 확률은 상당히 높은 배치였던 것 같습니다. 얇았지만 득점이 되었고, 제가 어제 몇번 쳐봤는데, 흰공이 맞아주기만 하면, 대충 맞아주기만 하면 득점이 되는 배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커브가 일어날 것을 고려하고, 적절히 치기만 했다면 우승의 향방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배치입니다. 3쿠션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렇게 내공이 붙어 있을 때, 공이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겨냥을 하고 쳐야 됩니다. 이런 식이라면 득점이 또 되죠. 두껍게 맞아도 득점이 되고 얇게 맞아도 득점이 되는 그런 배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27일 있었던 백민주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 그리고 챔피언이 되지 못한 김세현 선수의 아쉬웠던 배치 3개를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이렇게 프로샷 부분에 수록을 했습니다. 당구 연습 좋은 내용, 그리고 현실감 있는 내용 가지고 진지하게 연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를 구입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글 플레이에서 3만 1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팔라전 선수가 어제 우승을 했는데 그 배치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